두 분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타이거 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 모스트 인베스트의 이청원 차장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우리 황윤석 대표께서 내일장 10조가를 공략해 볼 만한 좀 샀으면 좋겠다 싶은 종목 어떤 종목인지 좀 소개 좀 해 주시면서 매매 전략까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사실 종목을 추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죠. 제가 매일같이 장 초반에 상승했다 종가에 밀리는 흐름으로 전강 후약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그 추세가 강한 종목 쪽을 잡아야 되는데요. 저는 내일 관심주로 우리 기술 투자를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 그 증권거래소, 증권거래위원회 또는 미국 연준에서 비트코인을 금지하지 않겠다. 중국처럼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이달 중에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비트코인 시세가 지금 실시간으로 5만 1000달러를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 달인가 5월 달의 고점이 이제 6만 달러였는데 지금 5만 달러 박스권 상단을 뚫고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 그 BOA,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인플레 해치 수단으로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기관들의 수요 증가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나 또는 올랜도 브라보 같은 이제 CEO들 또는 헤지펀드 그 수장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규제가 점점 완화될 것이다라고 했고요. 또 하나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그 사용이 증가할 거다라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업비트가 지금 가상 자산 사업자 등록을 완료를 했고요. 두나무 지분 12%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일단 최악인 상황에서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요.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공략을 한번 해보고요. 목표가는 지금 이 직전 고점에 9,200원대 정도에 한번 걸려서 있어서 목표가는 9,200원 하고요. 손절가는 7,4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한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청원 차장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렇게 빠를 때는 사실은 현금 보유가 뭐 최선의 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내일 시장에 산다면 어떤 종목 사는 게 좀 좋을까요? 저는 한농화성이라고 하는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의 흐름이 매우 괜찮았어요. 장중에 6% 이상 상승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코스닥에는 거래소든 큰 폭으로 밀렸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장중에 조정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막판에 다시 한번 들어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매수세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동사는 2차전지 관련 기업입니다. 그중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소재 개발 기업인데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리튬 이온 배터리와는 달리 액체가 아닌 고체죠. 그리고 밀도가 매우 높고 충전 시간이 상당 부분 적게 걸린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는 추후에는 아마도 전고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가 조금 더 수요층을 많이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실적도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2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57% 정도 상승한 61억 원이 나왔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0% 정도 증가한 63억 원이 나왔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산업 전망은 정말 밝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하나씩 계속해서 꾸준히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무엇보다 시장이 언제까지 하락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내일이든 모레든 적어도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때 가장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것은 기존의 시장 주도주였던 2차전지 관련된 기업일 것이고 그중에서도 한농화성이 충분히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도 매우 매력적인 구간에 있습니다. 지난 9월 30일에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후로 움직임이 시장이 크게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상한가 부근에서 여전히 맴돌고 있고 매물대도 그렇게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올해 1월, 2월 당시에 기록한 고점은 무난하게 돌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300원이 2월 24일에 있었던 고점인데 지금 시세가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또 오늘 장중에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지만 종가까지 주가가 크게
들어 올려졌기 때문에 그만큼 힘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에 가급적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 목표 가격은 27,500원, 손절 가격은 19,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내일장에 좀 시초가 공략할 종목으로 보신 게 금리 인상 수혜주로 볼 수 있는 신한지주 보고 계시네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는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테이퍼링은 이미 어느 정도 가시화되었고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습니다. 앞으로 그 금리 인상폭이 어느 정도 그리고 얼마나 주기적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경기의 회복 속도가 일정 부분 나오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기존에 보였던 1% 수준까지는 기준금리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늘 보험사는 물론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지주사 그중에서도 은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 상승은 점진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금융지주사 중에서도 가장 큰 신한은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이자 수익을 꾸준히 창출을 하고 있는데 비교 대상이 되는 게 언제나 국민은행이었죠. 참고로 신한은행이 국민은행보다 조금 더 나았던 것은 단순하게 이자 부분에서의 수익이 아니라 비이자 부분에서의 수익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있었다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다각화시키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상이 앞으로 일정 부분 시차를 두고 조금씩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은행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지주사의 주가 상승은 조금 더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신한지주 또한 내일 시초가에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45,000원, 손절 가격은 36,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리기수 투자 한농화성 신한지주까지 내일장 시초가 공략할 종목 좀 4가지 종목으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두 분 전문가 유나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